엘리프트를 선택하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30mm의 정원을 그려 그림자 같이 배치를 한 후에 캐스트를 사용하여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원을 만들겠습니다. 더블 클릭, 헤드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90%를 지정하여 카피를 합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여 10%를 지정하고 카피를 합니다. 바깥쪽 큰 원과 가운데 작은 원은 M30, Y50을 지정하고 중간에 90% 줄어든 원은 Y100을 지정합니다. 헤드링은 없음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몽 단면에 과육을 만들기 위해 십자각형을 선택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맨 상단에 클릭하고 위치는 10, 하이트는 13을 입력합니다. 색상은 M60, Y50, 테두리 없음을 적용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두 개의 점을 선택합니다. 이때 Shift를 눌러 선택하면 편리하게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삼각형을 쉽게 만드는 방법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Average를 클릭하여 보스를 지정한 후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를 지정합니다. 레디우스는 2.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오브젝트의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를 클릭하여 오브젝트 속성을 그림과 같이 확장을 해줍니다. 이제 회전하며 복사를 하겠습니다. 45도 회전하여 복사할 텐데요.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회전의 축을 원의 중앙에 클릭합니다. 45도 제어는 드래그할 때 Shift를 눌러주면 되는데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lt도 같이 눌러줍니다.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는 게 요령입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 반복해서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엘리프트를 선택하고 발 부분에 타운을 하나 그려줍니다. 색상은 Y20 명칼라를 부여하고 컨버트 앵커 포인트를 사용해서 타원의 하단 앵커 포인트에 클릭하여 동영상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눈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지정하고 가운데 작은 원의 중앙에 마우스를 클릭한 후 회전하듯 드래그할 때 Alt를 눌러서 하나를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배치 맞춰주고 그리고 엘리프트를 사용하여 주변에 6개의 원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다른 정원을 그려서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되고 원의 색상은 제시된 컬러대로 B20, Y70, M30, Y50, M60, Y50을 지정하여 배치하면 됩니다. 완성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패턴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에딧 메뉴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하고 이제 디파인 패턴을 클릭합니다. 패턴의 이름은 자몽이라고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다음은 과육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 또한 원과 선택되기 방향키를 이용하는 것도 일단 배치된 모양대로 정원을 그려 배치를 하고 이 색상은 0칼라 CC, M80, Y70을 지정합니다. 이 다음은 하나 다시 그린 후에 원의 색상 M20, Y20을 지정을 하고 중간 색상으로 작은 정원을 그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모양을 변형할 위치, 왼쪽 상단에 원을 하나, 정원을 하나 그려 배치합니다. 원의 색상은 M70, Y50을 지정하고 모양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사용하여 원 하단에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여 방향성을 업데이트입니다. 그런 다음 Direct Selection 툴로 아래로 드래그하여 배치를 하고 중앙에 있던 앵커 포인트의 방향선을 그림과 같이 각각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변형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는데 Direct Selection 툴이라 하더라도 면을 클릭하면 셀렉션 툴로 선택한 것과 같이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이 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50%를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축소된 과육 모양을 회전하며 복사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회전축을 클릭해 줍니다.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오른쪽에 복사를 하고 색상은 M40, Y50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왼쪽에 축소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한 후에 타입은 레디얼을 지정합니다. 왼쪽 그라디언트의 컬러스톱을 더블 클릭하여 M60, Y50을 지정하고, 오른쪽은 더블 클릭하여 흰색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과일 형태 안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 텐데요. 눈의 색상에 두 개의 원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원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폰트를 클릭하고, 테두리에 없음, 칼라는
선택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두 선택한 후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이번에는 태그를 만들고 패턴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들을 선택하고 그냥 갈라 20 패들이 없는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두는 35, 하이트는 60, 코너 레디우스는 5mm를 입력합니다. 엘립스 툴로 상단에 정원을 그리고 태그 형태에서 지금 그려놓은 정원의 형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정원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복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를 하고 선택 도구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Make Compound Path가 있습니다. 겹쳐진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명령입니다. 그다음 Ctrl F를 눌러 작은 정원이 있던 위치 앞에 면을 붙여넣기 합니다. 면은 없음, 테두리는 T60, N60, Y8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3pt를 적용하겠습니다. 컴파운드 가피스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C를 누르고 Ctrl F를 눌러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명 칼라가 적용된 상태에서 스와치에 자몽이라고 하는 패턴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등록될 당시의 크기대로 되어집니다. 패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오브젝트의 체크를 풀고 패턴에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유니폼을 20%로 지정한 다음에 OK를 누르겠습니다. 회전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이때도 옵션에 패턴만 체크되어 있는 사진을 또 선택합니다. 앵글을 45를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 회전을 한 후에 오프스피에 20%를 지정하여 불투명도를 적용합니다. 이제 태그 중앙에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lt와 Shift를 눌러서 바깥쪽으로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리고 명 칼라는 흰색, 테두리는 K90을 지정하고 두께는 2pt를 적용합니다.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여 90% 이때는 패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체크가 돼 있어도 무방하나 오브젝트에는 반드시 체크가 돼야 되겠습니다. 90%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선의 두께는 1pt를 지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 드라인에 체크를 한 후에 대시 4pt를 입력합니다. 하단에 직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그려 바코드 부분을 생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 칼라 흰색,
테두리 없음으로 바구니에 바탕을 그려넣고 너비가 다른 여러 개의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그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검정으로 K 백으로 설정을 한 후에 복사를 해서 너비를 바꿔 조정을 해도 되고 바코드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별개 단면을 넣도록 하는데요. 상단에 그려놓은 별개 모양, 그룹으로 묶어져 있는 모양을 선택하고, Ctrl C, Ctrl V 하여 태그 중앙에 배치합니다. 물론 선택도구로 Alt를 누른 채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바운딩 박스 모서리에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하여 제시된 크기대로 특정한 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하여 정리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ESC를 누르고 기본적인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늘 모드에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그의 끝 모양을 그릴 텐데요. 펜툴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상단에 오픈 패스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면 색상은 없음을 수정하고 테두리는 K90, 두께는 그룹에서 EPT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테스트를 완료하시려면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끄는 형태로 곡선의 테스트로 다음과 같이 그리고 선택 도구로 끄는 형태를 선택을 했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사용하여 끄는 형태 하단 고정점에 클릭한 후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 Ctrl을 눌러 바운딩의 중앙 지점을 드래그하여 길이를 이와 같이 조정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이제 태그 중앙에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선택하고 파운드 뉴로만 레귤러 CPT 저장하면 됩니다.
사항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요. 뉴 카페는 지정한 책상이 P60, M70, Y80, K30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타이틀로 클릭한 후에 홈메이드를 입력하고 책상은 C60, M70, Y80을 지정합니다. 폰트는 아리얼 레귤러 8피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줄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 태그 부분을 모두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한 후에 그림자 효과를 내기 위해 Effect에 Stylize에 Drop Shadow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를 프리뷰에 체크한 후에 X Offset, Y Offset을 11, 그다음에 Blur도 1을 입력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줄 모양과 함께 태그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Ctrl G로 그룹으로 지정한 후에 회전하여 배치하겠습니다. 45도 회전할 때 바운딩에 모서리에 마우스를 놓고 드래그할 때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드래그할 때 마우스 아래에 이렇게 작게 각도가 표시가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회전할 때 쉬프트는 45도 단위로 제어를 해줍니다. 지금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이크아웃 컵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에 클릭하여 위치는 33, 하이트는 66, 코너 레디에스는 2를 입력하여 그리고 색상은 CC, K20 테두리 옆으로 지정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둥근 사각형의 상단 두개 고정점을 선택하여 Delete를 눌러 삭제를 해줍니다. 다시 상단 오픈되어 있는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K툴을 사용하여 바깥쪽으로 드래그하면서 대시템, 키즈와 같이 색들을 확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컵 하단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 가이드의 중앙에서부터 Alt를 누르고 그림자 같이 사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70, K30을 입력하여 그리고 Rectangle 툴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이 완전히 덮이도록 직사각형을 그려주고 타원과 함께 선택한 후 마이너스 프론트를 눌러서 모양을 정의합니다. 뚜껑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 상단에 가이드 중앙에 마우스 놓고 Alt와 Shift를 눌러서 정원의 형태를 그림과 같이 그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불필요한 하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각형으로 그래서 하여 원의 불필요한 영역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과 원을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눌러 디자인을 그림과 같이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뚜껑의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크기가 다르게 각각 배치하여 문을 완성하겠습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하여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뚜껑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에 합치기 유나이트를 눌러서 합쳐주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할때이 부분이 남아 있었네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여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해주면 되겠고요. 뚜껑의 하단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려 덮어준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모양을 완성해줍니다. 색상은 C, G, K, 20을 지정하고 테두리 없는 상태로 입출을 하고 오퍼시티 감도는 80%를 지정하여 불투명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컵 상단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기 위해 연인 흰색인 이중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그려 배치하도록 합니다. 이때 오페스는 100%로 지정을 합니다. 뚜껑 상단에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주기 위해 펜슬로 다음과 같은 토스 모양을 그려줍니다. 곡선일 땐 드래그를 하고 곡선에서 직선형으로 연결할 때 최근에 드래그한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한 후에 쉬프트 클릭하여 평을 유지하고 처음 찍었던 점과 연결되도록 드래그하여 작품 표시를 완료합니다. 선택 도구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여 단전하여 뒤집겠습니다. 이때도 가이드 중앙에 클릭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면 좌우 대칭 형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빨대 부분을 만들 텐데요. 레트앵글 툴로 클릭하여 대시된 뷰
80mm를 입력하여 보입니다. 발제 색상은 C60, N60, Y80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어레인지의 샌드백을 이용하여 랜드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컵의 홀더 모양을 만들 텐데요. 컵의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윗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여 유니폼 105%로 커트를 하여 복사하고, 도표수는 100%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렉탱글 툴로 컵 홀더에 해당되는 부분만 남도록 서로 겹쳐서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105%로 확대된 오브젝트와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공통된 부분만 남는 인터섹트를 패스파인더에서 눌러줍니다. 홀드 중앙에 브러쉬가 적용된 정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스를 선택하고 컵 중앙에 알트와 쉬프트를 이용하여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면 색상은 어둠을 지정하고 테두리는 C60, N70, Y80, K40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원의 일부를 잘라낼 텐데요. 직선자의 시저스 툴을 선택합니다. 하단 앵커 포인트 좌우를 각각 클릭하여 패스를 잘라주고, 중간에 잘린 패스는 딜리트를 두번 눌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이 오픈된 원을 선택하고 컨트롤 패널에서 러쉬의 하단 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티스틱 초코 차콜 펜슬을 선택하여 추가 브러쉬를 불러온 후에 차콜 스무스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두께는 0.5pt를 적용합니다. 이제 컵의 홀더에 과일 형태를 배치를 할 텐데요. 상단 과일 형태를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한 후에 선택도구로 바운딩의 모서리를 Shift를 누르고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축소를 합니다. 선택도구로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두 개의 오브젝트는 C60, M70, Y80, K40을 중간 단계 색은 M40, Y50, K40을 나머지는 흰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 노멀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컨트롤 V를 두번 눌러. 테스트된 모양과 크기대로 크기를 교정하고 회전도 하여 배치를 합니다.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절할 때는 반드시 비율이 왜곡되지 않도록 Shift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치가 됐으면 쉐이더 화면에 글자를 입력할 텐데요. 반복되는 텍스트입니다. 도로 도로 셀렉션 툴로 뉴 카페와 홈메이드를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 회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타입 툴로 폴더 중앙에 클릭한 후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뉴 카페는 13 pt로 크기를 조정하여 배치를 하고 로스터가 적용되어 있는 곳에 이와 같이 배치합니다. 다음에 홈메이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한 후에 다시 타이틀로 하단을 클릭한 후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글자의 크기는 11pt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홀더 모양에 마스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때는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는 게 기본입니다. 컵 홀더 모양을 선택한 후에 어레인지 브링크 프론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마스크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Q를 누르고, 이때 Ctrl Y를 해서 윤곽선 보기를 하면 선택이 편리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Make Clipping Mask를 적용합니다. 컵의 홀더 모양은 투명한 오브젝트로 되었습니다. 투명해진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고, 컵 홀더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제시된 색상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 K20. 적용하고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한 후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다시 한번 정답 파일에 근접하게 조정을 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통해 답안과 동일한지 확인한 후 전송하면 됩니다.